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, 오늘은 그 희귀병을 진단받던 순간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큰 유전자 기관 뭐 그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알아야 된다고 한달 정도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다른 검사들을 하는 것도 다 예약을 잡아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실에서 나와가지고 채울실에 피를 뽑으러 먼저 갔는데, 피통이 있잖아요. 그 피를 뽑아가지고 담아놓는 그 이만한 동그란 통, 그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. 하여튼, 이만한 통을 27개를 넘게 뽑는 거예요. 그래서 이그 채워라는 책상에 제그 피통이 가득한 거예요. 그래서 피를 뽑는 저도 놀랐지만 그 채화실을 막 이렇게 쥐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서가지고 막 구경하시고 막 귀에 지나가던 다른 환자분들도 서가지고 막 구경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피를 뽑고 있는 동안에 이거 피를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야? 나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? 뭐 초코파이 같은 거안 주나? 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검사도 하고 그리고 뭐 근전도 검사하는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혈류 위축증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최대한 혈류 위축증에 관한 그 제대로 된 정보는 막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. 뭐, 이 병은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다. 뭐 혹은 뭐 근육이 위축돼서 뭐 마지막에는 전신마비까지 뭐 가게 돼가지고 결국 호흡근이 마비해가지고 죽게 되는 병이다. 뭐 초인대 위축증이 오지 않으려면 뭐 어떤 운동을 해라. 이런 식의 블로그에 똑같은 이야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초뇌 위축증에 대한 똑바로 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1리터의 눈물에 제일 그나마 초뇌 위축증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1리터의 눈물에서 그 처음에 아야 씨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그 아야 씨의 증상과 제 증상 중에 그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1리터의 눈물을 돌려봤던 기억이 나요. 하여튼, 그래가지고, 뭐, 한달 동안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,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. 병원에 갔는데 딱그 진료실에 가려고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면서 한참 동안이나 침묵하세요. 그러니까 한참 동안이나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환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의 눈치를 좀 살피니까 선생님의 표정이 딱 어땠냐면은 이 얘기를 어떻게 말을 해줘야 좀 충격을 덜 받지?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한참 동안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.
그래서 저는 그 환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1리터의 눈물을 잡았던 척추손해 병성증이라는 그 병명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왠지 그 선생님의 반응이 좀 불안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제발 그 척추손해 병성증이라는 그 병명은 선생님 입에서 나오지 말아라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그 있었어요.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참 침묵을 하고 나시더니 한참 후에 하시는 말씀이 척추손해병성증 이 병이 참 이름이 어렵죠. 이렇게 그 말문을 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던 그 단어가 선생님 입에서 나오려니까 그 마음이 쿵 내려앉아가지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 척추손해 병성증이 뭐 근육마비니 뭐 호흡근이 마비돼서 결국 죽게 되니 뭐 평균 수명이 뭐 10년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, 인터넷에. 근데 저는 이 척추손해 병성증이 어떤 병인지 이미 알고 가고 갔어서 이 척추손해 병성증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 무서운 병에 대해서 뭐 근육마비니 휘천이 뭐 평균 수명이 10년이니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.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손해가 약간 그 손상을 받는 병인데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20년 넘게 걸으시기도 해요. 막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여행 많이 가가지고 뭐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속으로, 그러니까 제가 척추손해 반성증이 어떤 병인지 이미 알고서 병원에 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이 무서운 병을 돌리고 돌려가지고 그 최대한 안 무섭게 말을 해주신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. 어떤 병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. 근데 그런데도 이게 병원에서 딱 그렇게 선고를 해버리니까 진짜 마치 시험부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런 기분이에요. 그 전쟁 통해 겨우 그 죽은 척을 해가지고 겨우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 확인사살을 당해가지고 딱 죽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목숨이 끊기지는 않지만 그 느낌이 마치 그 시험부 선고를 받을 때면 원래 시험부 선고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여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한테 시험부 선고가 내려지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똑같이 시험부 선고를 받았는데 여생이 길게 남은 환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거의 그 시험부 선고를 하시는 것처럼 순환을 해가지고 최대한 말씀해 주려고 하시지만
거의 시험 선고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, 제가 처음에는 밤낮으로 울기만 했어요. 그 선고를 받고, 처음에는 막 밤낮으로 울고 막 그렇게만 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, 정말로 죽어볼 생각을 했어요. 정말로 죽어볼 생각을 하면서 막 울고 지내고 막 그러니까 그 정말로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을 계획을 세워놓고 하니까 뭔가 억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울면서 계속 했던 말이 너무해라는 말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, 뭐,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, 그리고 뭐,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뭔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어서 막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,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너무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너무해라는 말을 반복을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정말 죽을 날짜를 그딱 정해놓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죽는 날이 있기 전까지,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것도 너무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죽는 날 전까지만 좀 행복하게 웃으면서 인생을 좀 살아보면 어때?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죽는 날 전까지로 인생을 그 웃으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정말 너무한 이 와중에 정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어가지고 그 너무하다고 우는 것보다는 웃기로 했어요. 그 가끔 보면은 시험부 선고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시험부 선고를 받고도 그 기간을 훨씬 넘겨가지고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제가 지금 상태가 딱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설정을 해놓은 제그 죽는 날짜를 지금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시험부 선고 날짜를 뛰어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. 오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심심할 것 같아서 이 고양이 귀 이것도 인터넷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머리 위에 써보고 했어요. 네, 그러네요. 모두 다음에 봐요.